자, 볼게요. 인 더 세임 웨이 댓은 뭐야? 데디아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어드바이서블은 뭘까요? 충고할 수 있는 이거 있죠? 예. 네, 이제 흐름상 바람직한이라고 적어놓죠. 바람직한. 자, 그다음에 모멘터리는 일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fast가 단식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렇죠? 적어 놓으세요. 단식하다. 자, 그다음에 beverage는 음료. 그렇죠? 자, 됐죠? 브레이크는 휴식이죠, 휴식. 네. 자, 그럼 해 볼까요? 같은 방식으로 우선 먼저 적어. 그지? 같은 방식으로. 자, 뭐와 같은 방식이요? 그것이 때때로 바람직하다. 그죠? 그것이 뭐예요? 투데이. 아, 그래. 가주어니까 여기가 진주어죠. 그지? 자, 뭐 하는 것이? 일시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때때로 바람직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알겠죠?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일시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때때로 바람직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됐어요? 자, OR이 또는인데 이런 걸 우리가 동격의 OR이라고 해요. 그래서 즉이라고 해석해주면 돼. 그지? 자, 요 일시적인 휴식을 취하는 게 뭐냐면 뭐 하는 거래요? Best from some of our food, beverage and habit이야. 뭐야? 우리의 음식, 음료, 그리고 습관으로부터 뭐 하는 거야? 단식하는 것.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즉, 우리의 음식, 음료, 그리고 습관으로부터 단식하는 것. 네. 자, 그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 a media fast 뭐예요? 미디어 단식이죠? 자, 미디어 단식은 maybe good for your system. 자, 너의 시스템, 여기서 시스템은 뭘까요? 신체, 몸, 그지? 너의 몸에 좋을 수 있다. 미디어 단식은 너의 몸에 좋을 수 있다. 그죠? 단식이 간헐적 단식 들어봤죠? 네. 좋대요, 안 좋대요? 좋아요. 좋대요. 그렇지? 옛날에는 새끼 딱, 그지? 적정한 양으로 이렇게 먹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좋대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대표적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그 학원에 박지영 선생이라고 있어요. 아,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아, 왜 그러지? 하루에 한 끼 먹기. 그렇죠? 하루에 거의 하루. 왜 하루에 한 끼 먹을까요? 학원 일 끝나고 가서 한 끼 먹어. 네. 그리고 좀 그냥 이러다가 자. 자다가 그냥 나와. 자다가 자다 나와서 믹스 커피 두 잔 정도 먹고, 그죠? 네. 또 수업해. 집 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 먹죠. 삐쩍 뿌렸잖아. 간헐적 단식. 근데 뭐 살 빼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몸에 좋대요. 몸에 시스템, 몸에 우리 몸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자, 한마디로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좋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죠? 네. 무도, 미디어 단식은 우리 몸에 좋을 수 있다. 미디어 단식이니까 뭘까요? 밑에 내용이 어떤 거? 미디어를 끊는 거야. 잠깐 동안, 그죠? 네. 자, 그래서 그게 뭐래요? spend는 보내다, 쓰다 이런 거죠. 시간을 보내다, 그지? 그 다음에 unplugged는 뭐야? 플러그가 뭐야? 이 코드를 꽂는 거죠. unplugged는 코드를 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디어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 그런 의미인 거죠, unplugged가. 그 다음에 clarify는 명확하게 하다, 분명하게 하다 이거예요. 명확하게, clear의 동사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명확하게 하다, 알죠? 그 다음에 advantage, disadvantage 알죠? 장점, 단점. 그다음에 practice는 관행. 뭐 관행, 습관, 그죠? 습관이라고 하면 돼요, 습관. 그다음에 이 for you를 좀 중괄호로 쳐보세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spend 시간 원래는 뭐야? ing죠? 스펜드 시간 아닌지. 근데 PP가 왔어. 그럼 여기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in, being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요 in도 원래 생략하는 거니까. 그럼 being unplugged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도 그냥 직역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A set period of time은 그냥 일정 시간이죠? period가 기간이니까. 그지? 어느 정도의 기간의 시간, 뭐야? 그러니까 일정 시간을 모한 채로 코드가 뽑힌 채로, 빠진 채로 보내는 것은 이거죠, 그치? 일정 시간을 코드가 뽑힌 채로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미디어를 일정 시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뭐 할 수 있대요? 자, 이거 너에게요. 너에게라고 하면 돼. 너를 위해라고 해도 되고. 자, 너에게 자, 뭐를? 너의 미디어 습관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뒤에 거를 명확하게 하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가 아니라 얘가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BPP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목적어가 있으니까 뭐뭐를 하다니까, 그죠? 어, 그래서 이거 가로를 쳐. 얘는 뒤로 가도 되니까 부사구라. 그러니까 미디어를 잠깐 끊어보면 내 미디어 습관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미디어 끊는 게 이거죠. 자, 일렉트로닉 디바이스가 뭐예요? 전자 장치, 그지? 위에 모멘터리가 뭐였어요? 일시적은. 모멘터리는 일시적으로 이거였죠. 잠시 동안 뭐 그런 거였죠. 그다음에 separate A from B예요.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다, 그죠? 그러니까 A와 B를 분리시키다 해도 상관없어요. 알죠? Separate, 분리시키다. 자, 그 다음에 Constant는 뭐죠? 지속적인, 끊임없는 이런 뜻이죠? 네. Constant. 그 다음에 Distraction은 주의산만. 그 다음에 Online Advertisement은 뭐예요? 온라인 광고죠? 네. 뭐 안 좋아도, 알면 안 좋아도 돼요. 그 다음에 Artificial Blue Light는 뭐야? 인공적인 청색광, Blue Light. 그러니까 Artificial이 인공적인 이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야. 알겠어? 네. 자, 그럼 이제 해볼까요?
자, 삶인데 뭐가 없는 삶이야? 전자장치가 없는 삶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페스트를 하는 거죠. 미디어 간식. 자, 전자장치가 없는 삶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한대요? 너를, 그지? 자, 뭐로부터? 끊임없는 주의 산만, 온라인 광고, 그리고 인공적인 청색광 블루라이트로부터 너를 분리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인공적인 블루라이트가 말하는 건 그냥 컴퓨터야, 컴퓨터. 이 전자장치에서 이렇게 청색감, 블루라이트라는 게 이 전자장치에서 이런 우리 자외선, 적외선 나오는 것처럼 그게 나온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로부터 너를 분리시킨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죠? 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됐죠? 네. 자, 그러면 컴퓨터나 핸드폰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자, 피지컬 뭐죠? 신체적인. 그리고 또 어떤 뜻도 있어. 물리적인. 그죠? 신체적인 해도 돼요, 여기는. 페이스 투 페이스는 얼굴을 맞대는, 그죠? 네. 인터랙션은 뭐야? 상호 작용. 그다음에 솔리튜드는 고독.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You have more time for other things. 자, 너는 다른 것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거야. 갖게 될 거야. 네, 적으면서 내용, 이거 내용 어렵지 않지만 내용도 그냥 한 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죠? 자, 이 다른 것들이 뭐야? 뭐뭐와 같은 이거죠. 이때는 like가 뭐와 같은? 신체 활동, 얼굴 맞대는, 상호작용, 직접 만나는 거죠. 온라인에서 톡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뭐 같은? 고독 같은. 그죠? 고독은 왜 들어가세요? 고독.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집중할 수도 있대. 알겠어요? 이 에너지가.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혼자 있으면 이제 뭐야? 생각을 또 정리를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 요거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었어. 4번이야. 이제 네. 그래서 밑에 걸로 바로 넘어갈게. 네. 자, 그 다음에 also, also 뭐죠? also 또한.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좋은 얘기 했죠? 네. 그리고 또한 뭐 할 거다? opportunity 기회죠? 네. 그 다음에 reflect on이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이거예요. reflect on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그 다음에 크리티컬리는 비판적으로. 자, differ from은 뭐야? A differs from B는 뭐야? A는 B와 다르다. 이거 동사예요. 그죠? 자, 모드는 방식. 알았어? 수면 모드. 알죠? 수면 모드. 뭐 수면 모드 말고 취침 모드. 다 드시면 다 자는 거. 커넥팅, 연결하다. 인게이지 위드도
뭐야? 모모와 뭐 관계를 맺다, 뭐 소통하다, 소통 해석이 소통하다로 돼 있더라고요. 그냥 소통하다라고 적어놓으세요. Engage with, engage in 다 그래요. 참여하다 뭐 다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해석해볼까요? 자, 너는 또한 기회를 갖는데, 그지? 네. 어떤 기회예요? 비판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될 거야, 가질 거야. 너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야, 또한. 세야? 네. 자, 뭐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 동의죠? 그치? 자, 그럼 뭐야? Life in the communication age. 자, 소통 시대의 삶이, 그죠? 지금이 소통 시대죠? 네. 어. 저기 뭐야? 예전에는 어때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핸드폰 없었으니까. CT폰 아세요? CT폰? 삐삐는 알죠? 삐삐. 선생님 삐삐 세대였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치? 그럼 뭐 어떻게 돼? 애가 안 들어와 집에. 수민이가 안 들어와. 12시에 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삐삐. 삐삐 나래. 전화로 삐삐 하는 거예요. 삐삐. 그래서 녹음하고 너 있는 애 집이 어디야? 지금 바로 전화를 하잖아. 그치? 네. 삐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씹으면 되죠. 전화는 안 받을 수가 없잖아. 그치? 안 받으면 걱정하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소통 시대의 삶이, 그지? 네. 자, 어떻게, 뭐와 다른지야. 옛날 방식과 다른지에 대해. 이렇게 되겠죠. 자, 소통 시대의 삶이 옛날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뭐예요? 살고 연결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하면 되겠죠? 뭐 살아가고 연결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옛날 방식. 미디어 단식의 이익들, 그죠? 어. 몇 개 얘기했잖아, 그지? 뭐 해도 좋고 이렇게, 그지? 네. 자, 그래서 메인 포인트 한번 정리해보면, 자, taking a break from electronic device, 자, 전자장비로부터 휴식을 갖는 것은, 그러니까 잠깐 얘네를 안 하는 것은, 자, 뭐를 줄일 수 있고, 주의 산만함을 줄일 수 있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자, 이런 신체 활동, 대면 상호작용, 그리고 비판적인 생각을 할, 그죠? 네. 뭐에 대해? 현대 의사소통 습관에 대해, 그죠? 토픽. 자, 일시적으로 뭐 하는? Unplugging from media and electronic device. 자, 미디어와 전자장비로부터 일시적으로 코드를 뽑는 것에 장점들, 이익들, 이렇게 되겠죠? 내용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